왕희지 집자 선교서, 집자란 것은 글자를 모았다는 얘기입니다. 53번째입니다. 자, 요런 원을 할 때, 요 순간적으로 이제 기필함수도 요 방향전환 딱 합니다. 여기도 방향전환 하고, 원은 천천히 방향전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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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전환. 그리고 여기 와서 완전히 방향전환해서 다 마무리해 갑니다. 그래서 이 원은 방향전환을 몇 번으로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 이 원을, 완벽하게 운필해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긴 점도 여기 왔을 때, 여기서 방향전환해서 다시 서서히 운필해서 딱 수필합니다. 자, 이러한 점액도 여기 왔을 때 딱 여기서 방향에 다 해서 다음에 걸 이어가줘야 됩니다. 그냥 이렇게 푹 찍어갖고는 절대 될 일이 없습니다. 이런 부분, 이런 부분 순간적으로 다 방향전환 해줍니다. 자, 여러분 부분 와서 여기서 방향전환, 방향전환해서 다음 획으로 이어갑니다. 자, 여기서 계속 이어갔습니다. 하나도 쉬지 않고요. 이 연사를 계속 이어갔거든요. 이러한 훈련도 좀 해야 됩니다. 할 때 그냥 막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방향전환 할 때는 방향전환 해가면서 딱딱 해줘야 됩니다. 자, 요런 거는 그냥
네, 순간적 여기서 한 방향견은 해주거든요. 그 순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. 멈추면 또 먹이 퍼지니까요. 그래서 왔을 때 순간적으로 딱 방향전환 해줍니다. 자, 요 왼쪽 번 오른쪽 핵이 굵습니다. 이건 양핵이고 이건 음핵입니다. 그래서 약간 빨리 하고 조금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런 거는 이 왼쪽 가는 거는 조금 왼쪽 가는 거는 이때 팔꿈치를 밖으로 조금 내면서 서서히 순간순간 방향전환하면서 움푔려 줘야 됩니다. 자, 이 긴 점 여기서 방향전환해서 쭉 천천히 움푔려서 딱 수필합니다. 53번째였습니다.